코로나 치료를 받던 60대에서 80대 확진자 21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비상대응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증병상 371개를 감축했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상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제6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단했고 이달 말 센터 한 곳을 추가 감축할 예정입니다.